대회 개막 전만 해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참 많았죠. 그렇지만 조직위와 시민들이 한마음이 돼 별탄 없이 치러냈는데요. 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제대회 개최 능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유대회 개막을 한 달이 앞둔 지난 5월 말,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전국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대회 흥행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 선수단의 참가 여부조차 불투명했지만 청정지대임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대처와 철저한 방역 체계 구축으로 143개국 1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 대회를 이끌어냈습니다. 유대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임원진은 입국에서 출국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개막 직전까지 고대했던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는 물거품이 됐지만 흥행과는 상관없이 개회식장 일부 자리를 비워놓는 배려로 민족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광주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장마철에 치러져 우려도 많았지만 야구 종목을 제외하곤 별탈 없이 치러지는 등 날씨도 유대의 편에 섰습니다. All the student athletes, all the delegations say they are very happy and demonstrate, in fact, that they are very happy. So number one, those games are a big, big success. 선수단 관리와 일부 시설 미흡 등 대회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긴 했지만 광주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를 별탈 없이 치러냄으로써 국제사회의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4년 뒤 열리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기틀도 다지는 성과를 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감사합니다.